HL뱅크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거좀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간만에 오랜 행보를 하고 있네요. 결국은 이제 마지막 FDA 재승인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날짜가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번 연도 뭐 10월이라는 얘기고 11월 뭐 등등인데 이번 연도 안에 또 바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가 정말 우려하는 거는 얘는 뭐 데드크로스가 나와도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가 나왔죠. 정확히 그 데드크로스 맞죠. 그런데 얘가 차트가 60일선을 타고 움직인다. 그러면은 보세요. 갔다가 뚫고 그대로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고 올라갈 때 60일선 타고 같이 올라갔단 얘기예요. 근데 얘가 또 올라오고 골든크로스 나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 한 2주 안에는 한번 슈팅이 나와서 10만 원선 돌파를 하러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요. HLB를 보고 수익을 보려고 하는 이 새롱놈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개인들 빨리 손절해라. 우리가 받아 먹을게. 이거예요, 지금. 맞잖아요. 개인들이 매수만 자꾸 하니까 지금 차트가 안 가는 거예요. 여 외국인 기관 같이 매수해 줘야 되는데 안 하죠. 맞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거래 입체 분석을 해서 좀 창구별로 거래를 보면요. 개인들 아직도 엄청 매집하고 있죠. 근데 좀 삼성 창구랑 미래에셋 창구도 보면은 세력 창구, 기타 기관 창구 얘들도 같이 매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 손절 물량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손절 나오기 전까지는요. 웬만하면 가기 힘들겠죠? 아니면은 바로 뭔가 이벤트 일정이 뜨던가. 그럼 개인들 물량 바로바로 확 들어오니까 기관들도 많이 매집을 못한 상태에 일단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ESMO 2024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죠. HLB, 루리모, 티움바이도 뭐 이런 기업들이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유럽, 자 유럽 뭐죠? 종양학회, 종양, 자 종양은 뭐죠, 여러분들 이거? 악성 종양을 우리가 흔히 암이라고 합니다. 종양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또 HLB는 또뭐 간암, 폐암, 이 리보세라닙이 지금 뭐 폐암 쪽에도 지금 된다. 뭐 간암도 지금 관암을 좀 밀고 있지만은 지금 폐암도 지금 같이 완전 관해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항암 실력 자체가 수술 전에 보조요법으로 폐암 수술을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약이다. 이렇게도 지금 계속 세계 폐암학회에서도 발표를 해버렸죠. 참 근데 HLB가 자 주주 생각은 절대로 안 하는 놈이라 가지고 진양군 이게 지금이야 여기서 수익 보신 분들은요 회장님 하시겠는데 자 옛날에 보세요 차트 보세요 배당 감자하고 진짜 막 한때는 3,000원까지 갔어요 주식이 진짜 1,000원대도 있어요 여기 보면 1,000원 1,600원 900원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움직였던 놈들이 있었는데 야 진짜 대단한 기업이에요 지금 제가 또 생각하면은 근데 여기 겪으신 분들은요 과연 진양군은 회장님이라고 할까요? 바로 개새끼 소리 나오죠. 그래서 너무 이 기업이 좋다 하면서 절대 장기 투자하지 마세요. HLB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뭐 FDA 승인이 되고 이제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주가는 더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자, 승인까지 좋아요. 이 승인을 기대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죠? 막상 승인되면은 과연 주가가 더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빠져요. 이거보다 더큰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 해외 영업을 통한 이제 현재 간암약은요, 영국 회사 쪽이 세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미 간암에 대한 약을 지금 세계의 빅파마들이 다 지금 이미 짝짐하고 있는데 리보세라닙이 여기 파고 들어야 돼요. 여기 있는 점유율을 조금씩 뺏어가야 되는데 과연 단기간에 뺏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점유율 얘기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올라갈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바이오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반영되면 다 팔아야 돼요. 반영되기 전에 전날 며칠 전이라도 바로 팔아야 되는 게 바이오예요. 절대 기대감을 끝까지 가져가지 마세요. 그러면은 죽습니다. 정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8만 원 깨지기 전까지는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요. 8만 원 깨지기 전까지는 최소 10만 원, 7만 원까지 요 사이까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이제 급등주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온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놓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뭐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있죠?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뭐 이상한 게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서 딱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뭐 어플 설치해 보셨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주식 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은 요런 화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이 화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차트 모양 있죠. 주식 닥터라고. 이것을 클릭해서, 다운받으면 돼요. 클릭하신 후에 다운받기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받고 실행하시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 나올 거예요. 이제, 로그인 하려면은 일단 회원가입 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가입 버튼이에요.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가입 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코홀딩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현재 얼마고, 시총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포스코홀딩스의 상승 확률. 그러니까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관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이 재료 있죠, 재료. 그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다알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은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모닝파워 보이시죠? 모닝파워 이렇게 모닝파워 네모난 이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은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있죠. 흥구 석유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거기 때문에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다들 아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이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 거 못 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자,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다가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가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니까 이거보다 높으면은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은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는 자동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분들은 1대1 문의로 요청하시면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